입당 성가는 7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서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미사하면서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라를 위해서 박기현 프란시스코의 가정을 위해서 이남 스테판의 그 간 이식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 손전 사도연의 생일을 맞이해서 김태영 모세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윤계현 루시아의 수술과 또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박정순 글라라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미사 중에 기억하고 연미사로 최삼회일의 기일을 위해서 이오키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최무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박지식 막시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김태영 레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전덕상 전혜월의 영혼을 위해서 이명수 마테오 서정리 마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함께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죄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서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사람을 위해 경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 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 시간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게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돌에 모든 나무가 앉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서운 게 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더 기도 바오로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 안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엉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그 겨자 씨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굉장히 그 연관이 있는 것이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그래서 Happy Father's Day to you. 여기 계시는 다 아버지 포함해서 me too. 그 특별히 지난 주말 그 뭐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뭐 아이들이 그 특별히 뭐 저녁도 사주고 선물도 전화도 하신 자식들이 있어요? 네. 오, 다행입니다. 뭐 안 했으면은 오늘 전화하세요. Today is Father's Day, you know. Show him the money. 어? Show the money. 아니면 present 얘기하세요. 뭐 어차피 뭐 안 주는 거 얘기해서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 특별히 지난
어머니 날과 비교해서 아버지 날은 조금 천대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오늘 씨 뿌리는 사람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어머니의 역할, 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씨는 아버지고 밭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가정 중에 텃밭하고 뭐 이렇게 조그만 실내에 그 작물을 심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심는 게 뭡니까? 고추, 오이, 상추, 또 있어요? 깻잎. 그건 텃밭이고 집안에서 못 키우죠. 깻잎 아니면은 고추, 고추도 못 키우죠. 근데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이게 뭐야 그 추운데 잘 모종할 때 추우면 다 얼어 죽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모종을 한 다음에 대부분 그 텃밭을 가꾸면서 그 재배를 하죠. 그런데 이 고추라는 것은 그 특별히 그 재배 기간도 길고 병에도 많아서 관리하기는 힘들지만은 역시 여름철에 고추장에다 하얀 밥에도 탁 찍어 먹는 식욕이 없을 때 최고잖아요. 우리 식상에서 이렇게 그 채소는 꼭 필요하고 이렇게 꼭 그 심는 것이 상추 내지 고추 또는 오이가 될 수 있겠죠. 오늘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것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청중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 나라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유대인들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하느님 나라 메시아를 왜 원했는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 세상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의 역사 안에서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의와 평화가 철저하게 손상되었고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건강하고 국가 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왜곡된 역사의 회복은 사람에 의해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의 어떤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의 악한 질서를 바꿀 수 없고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그들에게 유언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와 하늘나라를 동경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그 풍성한 수확을 이루는 것은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몰래 자라는 그리고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자라는 씨앗은 인간의 시각에서 구별되지 않지만 그 활동으로 인해서 조용히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철저히 현재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써 시작되고 성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 나라도 처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게 돼서 하느님 나라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 중에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시간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땅에 씨를 뿌리고 나면 저녁이 온다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새날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싹이 나서 그리고 자란다는 표현은 역시 계속적인 과정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물의 성장 과정과 하느님 나라의 관계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씨앗을 뿌린 농부가 씨앗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알맞은 장소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싹 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땅과 공기, 해를 주관하는 하느님께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린 농부가 땅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모릅니다. 하느님 나라 역시 그 과정에 신비한 비밀에 쌓였습니다. 그 원인과 성장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여도 농부가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느님 백성 역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확실히 그는 씨앗을 덮고 잡초를 뽑고 흙을 일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땅에 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싹을 트게 하거나 성장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밤마다 자고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적으로 씨앗에 맡기고 씨앗을 창조하신 그 씨앗을 온전히 하는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린 다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된 후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작은 새싹의 생명들을 이 도단함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냉담과 조당을 풀어주도록 권유하면서 때로는 위안도 주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신자를 방문하면서 사목활동을 하면서 본당 신자들의 영적 성장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여러 신자들이 하루하루를 거룩함에 자라나는 신앙생활의 삶이 있음을 저는 기도 중에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잠언의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동틀녘의 빛과 같아 한낮이 될 때까지 점점 밝아진다.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밝아지는 모습 역시 하늘나라를 구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구현되고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는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다면 장차 올 하느님 나라도 확신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느님 나라가 싹처럼 보이고 이삭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결국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에서 나온 싹이 점점 자라나 나무가 되어 어떤 식물보다도 큰 나무로 자랍니다. 이 겨자씨 얘기하면은 마스터스, 우리 스테이크 먹을 때나 아니면 냉면 먹을 때 노란 것만 보죠. 좋은 스테이크 집 가서 그 마스터 달라고 하면 알갱이채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신 분도 있지만은 정말 저게 겨자나무인가? 이 조그마한 그 겨자 알이 커서 정말 공중의 새들과 둥지를 틀 수 있는 정도로 3m, 4.5m의 그 나무로 큽니다. 이런 겨자나무는 새들에게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로 또 사람들에겐 그늘을 주는 휘처가 됩니다.
추수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뒤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곡식이 추수할 때가 오듯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숨겨 있으나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표가 겨자 씨에서 겨자나무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겨자 씨와 겨자나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 서양 교훈을 알려드리면 작은 샘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고 작은 도토리가 자라서 큰 참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교훈은 이루어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추수할 때가 오듯이 마지막 때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오. 땅의 기이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아버지들, 이 씨를 뿌려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였듯이 더욱더 가정 안에서 사랑과 포용을 닮아서 씨 뿌리는 농부처럼 기다리고 인내하고 확신의 삶을 가지며 하느님 나라의 그를 우리 가정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겨자씨 같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뿌려져 자라고 우리가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온 세상의 교회 신자들이 올곧은 성직자의 기도 음성 속에 가슴 떨리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지켜봐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깊은 범민 속에 지혜로운 결정을 갈구하고 있을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에게 만물의 평화와 지혜로움이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깨닫고 용기를 갖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변의 감사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일상을 되짚어보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얼굴도 모르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어 우리의 삶이 순조로웠나이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그들의 작은 손길 하나까지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주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어른부터 갓난 아기까지 이 모든 생명체들이 날마다 밝고 건강하게 빛나도록 주님의 따뜻한 미소를 비춰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순간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구원을 애쓰는 우리 신자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 시간입니다. 봉헌송가는 214번과 220번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의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를 떠나여 부활을 선포하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그레고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이옥희, 최사무엘, 권덕상, 이마테오, 박막시모, 김레오, 최무진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인사하는 거 좀 잊으셨는데 바울입니다. 루시아입니다. 곽바울입니다. 보나입니다. 미카엘라입니다. 헬라나입니다. 이렇게 좀 친하게 우리 다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의 성가는 500번과 154번입니다. 성물 마신 주의 사랑 온 땅에 넘치도 성제 안에 숨어 계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취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요. 특별히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우리 6월 2일 날 견진성사 45명 받은 모든 분들한테 축하하고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육분과 그 다음에 교리, 예비자 교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함께 또 대주교님 그 식사 준비를 해주신 우리 사목회 감사드리고, 또 6월 지난주 일요일 날 어제 부전님 그 천미사 때 우리 성모 회장님과 성모의 단원들이 무척 노력해서 우리 맛있는 잔치 국수 먹는 그 잔치 같은 천미사가 미국에서 했습니다. 이런 사목회 있는 분들하고 성모의 회장님 포함해서 성모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본당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대구놀 안 계신가요? 저 뒤에도 안 계시면 계속 공지사항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6월 30일 저희가 마지막 주일 미사 때는 그 피터 스펜스 컬렉션이라는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교황님 자선 사업을 돕기 위한 모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마지막 주 일요일 날 2차 헌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2주 전서부터 계속 이 버처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그러니까 말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이 성체분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대회, 주일학교, 뭐 한국학교, 사모교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버처 트레이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7시 반에 성가대에서 지금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견진성사 때 그 사진 찍는 분을 모셔갖고 다 일일이 개인 사진을 다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개인 사진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교육분과장님 백경자 모나 자매님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이탈리아 순례 많이 신청들 해주시고요. 미국에서 작게 크게 기념하는 기념일이 16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저희가 기념하는 기념일이 크리스마스고요. 두 번째가 마더스 데이입니다. 파더스 데이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16번째입니다. 하느님 밑에 엄마, 아빠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Father's Day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당에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저희 청년회에서 직접 구운 쿠키하고 아메리카노 아이스커피를 대접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가대 특송 들으시고 미사 끝나시고 친교실에서 아이스커피하고 쿠키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친 거 고맙고, 특별히 옆에 있는 아내분이 남편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자식한테 받는 박수는 받을 수 있지만 가까운 아내한테 받는 박수, 이게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신자분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202번입니다. 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신앙학교, 여름청소년캠프가